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산책 가자 라는 말이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방석에 가서 차분해져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끔이요. 강아지 입장에서 내가 흥분을 하면 산책줄을 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이요. 안녕하세요, SM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산책하기 전 흥분하는 강아지 어떻게 해야 할까? 방문 교육을 가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은 산책 교육이에요. 산책할 때 흥분하는 강아지, 짖는 강아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행동이 많은 상황은 산책할 때 흥분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 저희 강아지는 산책할 때 너무 흥분해요. 제가 끌려다녀요. 이런 강아지들은 대부분 산책 나가기 전부터 흥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산책줄을 메고 산책을 나가기 전 집안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산책을 나가기 전에 산책 가자! 강아지들은 그 소리에 신나서 흥분을 하고 산책줄을 한 이후에도 계속 흥분을 하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산책을 나가기 전에 집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짖거나 낑낑거리면서 흥분을 하면 강아지가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사람 아이로 치면 놀이터 가자 라고 했을 때 소리 지르면서 집안을 뛰어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과연 정상적일까요? 사람마다 느끼는 관점은 조금 틀리겠지만 저는 산책을 나가기 전에는 흥분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산책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강아지가 흥분하면 산책줄을 채우고 흥분을 하면 산책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 산책을 나가자마자 이렇게 끌려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강아지들의 생각은 내가 흥분을 해야 산책을 나가네? 근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 산책을 오랜만에 나가는 경우 이때도 정말 많이 흥분해요. 이런 경우는 산책을 당연히 많이 나가주셔야겠죠. 그래서 산책을 나가기 전 보호자분들이 해주셔야 할 몇 가지 교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책 가자 라는 말을 했을 때 강아지가 흥분을 한다면 막기나 밀기를 통해 조금 진정을 시키거나 강아지 방석에 하우스 교육을 한 후 앉아 기다리를 시키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복 학습을 하다 보면 산책 가자 라는 말이 흥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방석에 가서 차분해져야 하는구나 생각을 하게끔이요. 두 번째, 리드줄을 꺼내셔야 하는데 리드줄을 꺼내면 다시 와서 또 흥분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방석으로 보낸 후 하우스 앉아 기다려 후에 산책줄을 가지러 가셔야 합니다. 산책줄을 들고 다시 하우스 방석 앞으로 보호자가 가셔야 합니다. 흥분이 심한 친구들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세 번째, 산책줄을 하는 척하고 흥분을 하면 다시 막기, 밀기, 앉아, 기다려. 그 다음 천천히 줄을 매주시면 되겠죠? 강아지 입장에서 내가 흥분을 하면 산책줄을 매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끔이요. 네 번째, 목줄이나 가슴줄을 하고 그 다음 리드줄을 하면 또 흥분할 거예요. 리드줄을 메고 강아지를 기다려 시킨 후에 천천히 뒷걸음으로 나오면서 강아지를 그때 나오시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어렵지 않죠? 대부분 산책을 빨리 나가시려고 빠릇빠릇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여유롭게 천천히 산책을 나가주세요. 보호자분들이 급하고 빨리빨리 나가려고 한다면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흥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너무 힘들고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산책줄을 다 메고 리드줄까지 한 후에 10분이나 20분 후에 산책을 나가시면 조금이나마 진정이 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교육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산책줄을 할 때 너무 흥분하는 강아지라면 산책하기 전에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3회 정도 그냥 연습만 하다가 끝내셔도 좋습니다. 어? 줄을 채웠는데 왜 안 나가지? 강아지들은 속상해할 수도 있지만 교육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평소에 많은 연습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는 좋을 거예요. 내가 차분해야 산책을 나가는구나 잊지 않으셨죠? 교육은 며칠 한다고 바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몇 주 이상을 해주셔야 합니다. 상태에 따라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습관이 든 만큼 바꾸기는 더 어려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해주신다면 보호자의 말을 잘 듣는 강아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